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Yeah, 스크린 청소 이제 오전에 누수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스크린 청소를 하러 가는데 뭐야 이거? 여기는 뭐 자축? 아 여기 전원주택 단지구나. 아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뭐야 이거? 차를 왜 다 1차로 주차를 했어? 이거는 또 뭐 생뚱맞게? 아니 2차로가 주차. 뭐 여기만의 뭐 룰인가 이게? 후분이고. 아 전원대 던지구나 얘가. 전원대 던지구나. 아 좋지 이런데 살면. 아직 또 공사 중이구나. 우와 여기는 무슨 뭐 유럽 무슨 저기 같네 여기는. 아 집이 다 똑같지가 않고. 그러면 끝집인가? 왜 끝집? 오 마세라티. 오 마세라티. 오이고 아직 뭐 아직 죽은 거 없다. 네 여보세요? 네 옷 뭐가요? 어떤 종류? 아, 네. 지금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오늘 안 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과정이면 이제 스크린 청소인데 이제는 예전처럼 이제 이게 정화조인 거예요. 예전에 정화조 방식이 지금의 정화조 방식인데 이제는 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집에 이 정화조를 시간으로 다 나가는데 푸지 않고 대신에 시간으로까지 막히게 되면 본인이 다 이제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줘야지. 이렇게 청소를 해야지 안 하면 이렇게 막혀요. 그리고 물티슈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더 자주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청소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예.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막히지가 않아요. 배관이. 그러니까 이 스크린 청소를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전기가 안 내려가거나 그러면서 이제 의뢰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이 스크린이 꽉 막혀 있는 거를 그때서야 아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청소를 하실 거면 하시면 돼요. 부지런하신 분들은 하시면 돼. 근데 아무래도 위생상 좀 그렇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직접 하신다는 게 비유 약하신 분들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돈 주시고 의뢰를 하시면 돼요.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스크린 청소를 자주 안 하게 되면 배관이 잘 막혀요. 네, 이따 여기 보면 아마 기름이 가득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배관 일부는 이제 세척도 해드릴 거예요. 작업 중에는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면 장갑 일하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안 받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두세 번 하면 이제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전화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받기 싫어요. 더 짜증나고. 하는 일 이렇다 보니까 전화를 여유롭게 못 받아. 장갑을 다 끼고 있고 그거는 전화 안 받으면은 한 두 번, 세 번 해서 안 받으면은 그냥 일하는가 보다 생각해야 되는데 끝까지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요. 끝까지. 이제 여기는 빼가지고 이제 한번 세척해줘야 돼. 당겨줘야 돼. 권투적으로. 얘도 변기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냄새 차단이거든요? 냄새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낀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름이 많이 끼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저것도 노즐로 한번 당겨주는 거예요. 예. 원래 스크린 청소만 의뢰하지만 기본적인 배관 청소도 해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이제. 정말 진짜 뭐, 그야말대로 막 그냥 싸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해드리죠. 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가 아직은 신축이다 보니까 기름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은 이제 청소를 빨리 의뢰를 하신 거지. 이게 1년, 2년 지나면은 이제 그때서는 이제 더 힘들어, 청소기가. 기름도 많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와가지고 하수는 이렇게 맨홀이 있습니다. 정석이에요. 이게 요즘에 정화조 시스템의 정석, 스크린, 그다음에 저기 하수구, 오조바지, 뚱배관은 다이어트로 가고. 이제 회전 노즐.
시선 마력에서도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여기는 다들 돈이 있으신 분들이 사는 곳이네요. 차를 보니까 아 마세라티, 랜드로버. 아이고. 이제 여기 있으신 분들은 도시 요즘에 이렇게 도심에 가까운 곳 이런데 이제 전원주택이 요즘에 좀 핫하더라고요.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뚱배관이 막힌 것 같다. 뚱배관이 막힌 것 같아. 유물질 많네. 이거 봐. 이제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이거 봐. 가자마자 꺾였네. 여기 일로 바로 꺾였구만. 아, 기름이 없네. 기름 넣어야겠다.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네. 짜자. 기름이 없어. 연료가 없다. 기름이. 운동으로 좀만 더 넣어볼게요. 바로 가자마자 꺾인 거야. 네. 그 스크린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길게 가질 않아요. 되게 다 꺾여 있어요. 진동을 넣어서 좀 더 넣어가지고, 회전 노즐은 75mm도 잘 들어가요. 75mm 엘보도 잘 탑니다. 참고로. 얘는, 날르는 특징이 있어서 성분이래. 날르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위에 배관을 잘 올라가요. 배관을 위로도 보낼 수 있어, 얘는. 얘 특징은. 그러니까, 배관 구조에 따라서, 노즐이 다 필요해. 예, 네, 배관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오두방장 썰어요. 오두방장 썼나고. 여기 많이 써있네. 이제 뚫렸네. 이제 뚫렸네. 봐봐, 나오잖아. 이제 뚫렸네. 이봐. 이 막힌 거네. 이제 나오네, 이제. 이제 나오잖아. 이후에는 이렇게 배관 청소를 해줘야 돼. 예. 네. 일단 막혔기 때문에 안에 많이 쌓여있어요. 그러니까는 스크린 청소 비용이 배관 세척 비용하고 똑같이 받아다니는 게 이 위에요. 단순히 스크린 청소만 하면야
스마일. 잘 들어가네. 예, 잘 들어가잖아. 와. 와, 와. 엄청나죠? 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안에 차 있는 거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대충 스프링 청소만 하고 가면 또 막히는 거요. 뚫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스프링 청소 비용을 단순히 그냥 청소 비용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세척 비용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야. 예, 네, 계속 들어가잖아. 예. 네. 오케이, 이거 봐, 나오잖아. 봐. 쏟아진 거 봐, 이거 봐. 오히려 기름 아닌 이런 것들은 진동도들이 더 잘 털려요. 막 우드, 아까 봤죠? 우드방 정도니까. 와, 이거 봐. 똥 나오는 거 봐. 봐, 똥 나오는 거 봐. 와, 엄청나다, 엄청나. 아. 아. 그 다음에 또 더 넣어. 더 넣어서 또 긁어내. 안 나올 때까지. 안 나올 때까지 긁어내는 거야. 열쇠 다 뚫렸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소리를.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소리를. 어, 이제 앞에 막힌 게 없네. 예, 손의 느낌. 이거 왜 버렸지, 여기다가? 남은 거 버렸나 보다. 아까운데.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회전노즐을 넣어도 돼요. 일부 뚝 털어놓고. 구배가 안 좋은 것 같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어, 됐다. 이제 소리가 났잖아. 어, 여기 이제 연결 부위. 네, 갈라지는 데 같아. 네. 지금 변기에 찬 게 나오는 것 같아. 변기 찬 것도 나오고. 네. 네, 소리가 여기까지 나잖아. 여기가 이제 티나 와이티나한테 튀어. 여기가 이제 연결 부위야. 예, 네, 여기가 이런 데서 더 이상 넣으면 안 됩니다. 넣으면 안 빠져요. 그런 것들 느끼면서 해야 돼. 느끼면서 막 넣으면 안 돼. 왜? 얘는 밀어주는 거니까 잘 들어가. 근데 당길 때는 저쪽에 밀어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예, 네. 여기서 더 넣으면 안 빠져요. 잠깐. 지금 꺾인 게 한 세 번 정도 꺾였단 말이에요. 아, 네 번 이상 꺾이면은 조심해야 돼. 예, 네, 딱 걸려져. 딱 거기서 걸렸다, 거기. 거기서 타는 순간 끝나. 그나마 얘가 진동 노즐이라 빠지는 거예요. 이제 끌고 나오는 거지. 이제 나오면서
빼면서 이제 끊고 나오는 거야, 이제. 천천히. 야금야금. 이제 깨끗해지잖아, 이제. 예. 네. 호도 헹구고. 헹궈야 돼. 두개 맞네. 똥덩어리. 눈덩어리, 똥덩어리. 동덩어리, 똥덩어리. 화수재관을 자 여기서 타가지고 돌려가는 겁니다. 아 맨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빠진 거야. 맨홀에 빠지면 저렇게 되는 거라고. 날르잖아. 화석은 뭐 막힌 게 없나 보네. 아이고 전화 진짜 오늘 아침부터 그냥 전화 그냥 불이 나네 그냥. 이게 전화가 많은 날은 뭐냐면은요 내가 네이버나 광고에 올린 게 아 광고에 올린 게 그러니까 블로그에 이런 올린 게 노출이 많이 되는 날이에요. 확실히 그날 방문자 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오는 날은 그날은 내가 상위권에 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저희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확실히 전화 많이 오는 날이 그날 보면 블로그에 방문자 수가 많아요. 확실히. 예. 네. 예. 네. 방문자 수가 많고 그만큼 내가 노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스크린 써 있어요. 스크린. 네. 이게 스크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스크린이에요. 이건 오수바지, 하수구. 이거는 하수구 오수바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같이 다 돼 있습니다. 하수구는 중간에 기름 때문에 이렇게 한번 거쳐서 나가게 돼 있고, 뚱배관은 그냥 다이렉트로 나갑니다. 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끝. 하늘을 향해 일발 정전. 아 죄송합니다. 보일러 소리 안 합니다. 아, 이 집도 부동전을 잘못 쓰고 있었단 말이지. 이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잠궈야 돼. 그래야 얼지가 않아. 네. 이러면 부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전 다시, 부동전 사용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핀이 달려있어서, 그래서 이걸 열어놓고 얘를 닫으면 이 관에 물이 꽉 차있어요. 그러면 보온을 해도 의미가 없어.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뒤를 잠궈요. 뒤를 잠그면 이 핀이 가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관을 막고 이 관에 올라가는 이 승구멍이 열리면서 대신 얘를 닫고 얘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꼬르륵 하고 이렇게 들어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관 밑에서 물이 싹 빠져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이 안 차요. 그러면 이런 걸 안 해도 돼. 예. 그러면 안 얼어요. 굳이 썰 필요가 없어. 예. 물론 뭐 싸놓은 거니까 이제 싸놓고 가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써야 돼요. 부득이 이게 고장 났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 이거 그냥 무용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예. 어차피 땅속에서만 물이 잘 빠지면 예, 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예. 오리지널 싹들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리지널 싹들어요, 얘가. 싹들어, 1호. 네. 아이고. 아, 저기, 문자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보내드렸고요.
예, 계좌 넣어드렸고, 이거는 원래 지금 스크린 청소뿐만 아니라 지금 배관도 막혀갖고 배관도 세척했어요. 예, 똥배관이 막혔어요. 예, 아니, 스크린에서 못 나가니까 막혀가지고, 저거는 원래 저희가 세척까지 하면, 얼른 제가 추가금 받아야 되는데요. 네. 저게 이제 많이 사용하시면, 원래는 1년에 한두 번씩 하셔야 되는데, 상태 봐가면서 한 1년에 한 번씩은, 못해서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셔야 돼요. 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진하고 계좌 넣어드렸습니다. 네. 야. 오른쪽에 주택은 무슨 유럽 저기 같아. 아, 여기 명함 뿌리고 가야 되겠는데. 스크린 몇 개요? 나 저거 다 돈으로 보여. 미치겠다. 스크린이, 저기, 이거 우측에도 스크린. 근데 여기는 어떻게 차를 돌려야 될거 없냐, 근데. 미치겠다. 다 좋은데, 여기도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니, 다 좋은데, 난, 아니, 차를 우회할 데가 없어. 잠깐, 왜냐면, 아까, 저분도 차 바꿔 하더라고. 아니, 여보, 어디로 돌려야 돼요? 야, 스크린이 몇 개요? 야, 포르쉐. 아, 이다 수입차들이 어디서 나오나 했대. 다 여기 나오면서. 야, 아까 어디, 아, 헷갈리네. 야, 포르쉐. 아우디, BMW, 뭐야 이거, 링컨, 벤츠, 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 국산차도 있고. 오이구, 스크린, 봐봐, 스크린. 무스버진 잘해놨네, 야. 좋다. 좋네. 이런 데 살면 좋지, 뭐. 아. 저기 경비실도 있구나. 아, 문 열어주세요.